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벌수록 이쁘죠? 아, 이뻐요. 네, 오늘은 맑은가 봅니다. 이쁜 아이들 보면서 시작합니다. 레드탄입니다. 오, 레드탄 이두 자연군생이지 싶습니다. 예, 사이즈 좋고요. 빨갛고요. 예, 이름값 합니다. 레드탄. 예, 만원입니다. 아우, 예. 저쪽에 있는데, 그 빨리 안 빨개져가지고 빨갛게 왔다가 큰다고 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레드탑 만원입니다. 야, 오데트가, 예, 제대로 이제, 예, 색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데트 12,000원입니다. 어우, 명품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이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네, 고급고급합니다. 예, 환엽 블랙밍크입니다. 환엽이 어디 갔지? 앞에 글자. 환엽 블랙밍크입니다. 사이즈 좋았습니다. 네. 잘 생기고요. 뭐, 입장 두툼하고, 널찍하고, 요 아이의 카리스마는, 예, 짱입니다. 요거는 요, 있으면 안 되는데. 가격이 다른데. 네. 어쨌든, 환엽 블랙밍크 8,000원입니다. 아우, 이거 한 12cm 분에 꽉 차겠는데요. 네. 네, 몽고젤리입니다. 몽고젤리, 요 3두로 왔습니다. 3두로. 쫑쫑 묵은 3두로 왔는데, 예, 귀엽고, 요거 9cm 분에 있는데도, 요 아이들 자체가 귀엽고, 예, 안정 맞습니다. 자, 언니 보러 갈까요, 언니? 예. 언니입니다. 대푸. 와, 예, 꺼내줍니다. 어유, 잘생겼습니다. 어찌나, 예, 멋진지, 보고 있어도, 야 흐뭇하게 제가 지나갑니다. 몽고젤리 언니 17,000원입니다. 왕대품 볼까요? 네, 왕대품. 요거는 3두입니다. 요거는 22,000원이네요. 큰다고 또 물이 좀 빠졌네요. 아유, 아쉽다. 예. 엄청 새까맣게 물들었었는데 저번주에 목이 너무 말라 하길래 물을 좀 줬어요. 예. 네, 화가라는 아이인데, 화가가 참 이뻐요. 화가가 참 이쁘고, 예, 얌전하면서 그 화려함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화가를 계속 찾았는데, 이 물이 잘든 아이가 그렇게 쉽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 어쨌든, 모양새라도 반듯하고 이쁜 아이로 우리 집에 가자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미리 먼저, 소개를 하고, 나중에 물 들면 또 소개를 하고, 시집을 가면 소개를 못하고, 예, 화가 만원입니다. 네, 아우. 요거 지금 누구냐면은요. 해맑음 젤리예요, 젤리. 예, 해맑음 젤리. 젤리가 지금 저희 집에 좀 있는데, 해맑음 젤리가 이렇게 지금, 예, 사이즈 좋게, 오기 있기 없기. 예, 너무 이뻐요. 두 아이가 나란히 이렇게, 다안 들어가네. 예, 여기 좀 위로 해야 되겠습니다. 해맑음 젤리, 쌍두 만원입니다. 저기 좀 묵은 외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가격이 엄청 시리착해졌습니다. 해맑음 젤리 10,000원. 예. 네, 갑니다. 또 갑니다. 예, 레드 젤리입니다. 오, 해맑음 젤리, 레드 젤리. 젤리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예, 20,000원입니다. 자연군생인 것 같네요. 엄청 실이 잘생겼습니다. 레드라서, 예, 진짜 빨갛게 돼요. 엄청 빨갛게 되는데, 예. 수영이 정말 멋지게 수려하게 생겼습니다. 연꽃처럼 쫙 타고 올라갑니다. 가장자리부터 예, 그러니까 밑잎부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자라니까 그런 거죠. 예, 레드젤리 20,000원입니다. 분갈이 해놓으면 짱이겠는데요. 예, 로제는 여전히 로제. 로제다, 내가 로제다. 멋지지? 15,000원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게 줬어요. 저번에 특가로 나가기 때문에 더 저기 높게 할 수는 없겠죠? 예, 로제 15,000원입니다. 와우. 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 와, 난리 납니다. 플로리디티 15,000원입니다. 야, 가격 너무 착합니다. 이거 지금 몇 두인지 모르겠어요. 몇 두입니다. 예, 몇 두인지 모르겠는데 몇 두입니다. 예, 몇 두이고요. 애들 다글다글하니 진짜 예 난리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물이 들겠죠. 플로리디티 15,000원입니다.
네, 상아씨 회살이 더 물이 들었습니다. 예, 색감이 너무 이쁘고 동글동글하니, 예, 묵어야지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이 됩니다. 예, 묵지 않으면 요 색깔이 요렇게 수영이 잘안 나와요. 예, 상아 스페셜 12,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좋고 멋져요. 예, 멋진 상아 스페셜 12,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착하죠? 예, 얼마 전에 아르케인 소개했죠? 예, 그러면서 예, 또 다시 재입고 됐습니다. 아르케인은 말의 모호입니다. 정말 세련되고 이뻐요. 예, 아우, 막 물더미 물더미 이 세련미를 예, 어떡할까쇼.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르케인 9,000원입니다. 자인군생입니다. 예, 프리베라 철화입니다. 프리메라 철화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오, 반듯하죠? 예, 분명히 자기 선을 정확하게 이제 라인을 딱 타고 수영이 딱 잡혀가지고 멋집니다. 이거 넓은데 좀 심어줘야 되는데 뭐 한다고 콩나물아. 예, 그렇습니다. 프리메라 철화 14,000원입니다. 오, 이거 고급고급져요, 여러분? 예, 이거 진짜 이쁩니다. 안타깝네, 이쁜데. 긴잎 적성입니다. 저쪽에 뭐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예, 요거는 7,000원입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예, 자구들이 계속 옆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쭉쭉쭉쭉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긴잎 적성 7,000원입니다. 주황주황 환타 색깔로 물들죠. 네. 와, 라피네 로즈가, 예, 그렇죠. 색깔이 이렇게 되죠. 예, 앞에서 뒤쪽으로까지 이렇게 자구들을 쭉, 예, 애들이 계속 이렇게, 희한하게 그죠? 수영이 이렇게 됩니다. 색감이 이렇게 이뻐져요. 라피네 로즈 만 원입니다. 예, 이쁘잖아요. 오, 아이스 핑키. 그렇지. 색깔이 이렇게 돼야 되죠. 와, 이쁩니다. 물을 먹고 난 다음이라서 더 영롱하고 촉촉하니, 야, 대박 이쁩니다요. 네. 짱입니다. 짱입니다. 아이스 핑키 7,000원입니다. 아우, 홍시입니다. 홍시. 야, 이쁘죠? 예, 홍시가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먹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잘 마르면 물 그때 줘서, 예, 큼지막하게 키웠다가 또 말렸다가 그렇게 해서 조정을 잘해서 빨리 묵음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야 훨씬 이쁜 알로 변신합니다. 네, 와, 대품 화이트 소울입니다. 오, 짱입니다. 짱입니다. 예, 안에는 젤리 젤리 되고 있고 밑에 장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장관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한데요? 화이트 소울 12,000원입니다. 예,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아리아나도 와, 왕 대박입니다. 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누가 그러냐? 예, 안에 완전 젤리 젤리 돼갖고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놓으면 멋지겠네요. 아리아나 13,000원입니다. 예, 웨스트 레인보우는 뭐 여전히 이쁜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와, 진짜 색깔 너무 이쁘네요. 예,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예, 요거는 쌍둑 아니에요. 여기 꽃이라고 데려왔는데 이게 진짜 꽃인가? 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요거 4,000원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4,000원. 네, 토스카넬리 분갈이 해놨더니 꽤나 멋지죠? 잘 생겼습니다. 예, 손톱이 쫙쫙 뻗치고 있잖아요. 분갈이를 잘 해놓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사람 같으면 우쭈쭈 해주는 거죠. 우쭈쭈 이렇게 해놓으면 애가 멋지게 잘 자랍니다. 예, 얼마만큼 자랄지. 야, 이거 15cm분이거든요. 확 차는데 이거 완전 왕대품 앞으로 나갈 예, 추세입니다. 토스카넬리 2만 원입니다. 사두입니다. 사두. 비싼 것도 아니죠. 사두에 2만 원이면. 네, 여기에 누가 있냐? 핑크 플로라가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 야, 이게 지금요. 얼굴이 엄청 많은 아이예요. 이 정도면 2만 원 가까이 해요. 이 얼굴이면. 근데 요 사장님 힘드셨나?
예, 가격 참 저렴하게 착하게 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주문을 하는 건데, 예. 요거는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예, 제가 요 삼두 이렇게 낸 아이들, 최대한 사두로 되는 아이들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장례를 봐서 그냥 바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핑크플로라가 얼마나 예뻐지는지 아시죠? 요런 아이들이 잘안 나와요. 이 가격에 이렇게 저기 얼굴 많은 아이들이 잘안 나오니까 요거는 정말 요거 이거 아깝네. 나 이거 좀더 데리고 올수 있었으면 좋겠네. 예, 핑크플로라 12,000원입니다. 예. 예, 지금 자리가 없어서 밑에 있는데 이거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막 난리 납니다. 이 세리가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세리를 보고 이 아이를 어디서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그랬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예 여기 왔을 처음 왔을 때보다 물이 더 많이 잘 들었어요. 나 진짜 이런 아이들 보면 뿌듯하거든요. 잘 커서 잘 색깔을 잘 이쁘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더 진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예. 아우 멋집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 예. 오늘 낮또 맑으면 우리의 하우스는 여름여름 되겠네요. 기대됩니다. 아침은 춥습니다. 예, 계속 아침에 콩나물 다육 아침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저렇게 자랐구나 보시면서 못해하실 겁니다. 예, 샤키라도 이렇게 번갈을 해줬더니 새 아이가 다시 올라오고 또 물이 들고 또 올라오고 물이 들고 그렇게 새 잎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신생아 같지만 완전 묵등입니다. 예, 깨끗하게 분갈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떠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요 아이들은 다 새살이 돋아나서 그렇지 묵등입니다요. 네, 여기에 가르시아도 오 가르시아 완전히 손톱이 자체가 다르죠. 예, 피멍 들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예, 15,000원입니다. 예, 아르케인이요. 저번에 앞에 소개시켜 준 아이가 있고 얘는 완전 묵등인데요. 얼굴 큰 얼굴로 대품으로 왔었거든요. 그 얼굴을 다 줄이고 아이들을 다 낳아가지고 아이들 요 목대 한번 보세요. 예, 또 이런 수형의 아이를 또 가지게 되었어요. 참 키우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요 아르케인 12,000원입니다. 완전 많이 먹었죠. 이 목대 보이시나요? 와, 찐입니다, 찐. 예, 아우, 12,000원입니다. 네, 미르입니다. 어우, 잘생겼습니다. 얘는 분갈이 되어 있는 아이니까 그 마사만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 분갈이해줬더니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예. 색깔은, 예. 콩나물이 좋아하는 환타 색깔. 진한 환타 색깔. 어렸을 때는 그 콜라 사이다보다는 환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미르가 그렇게 환타 색깔입니다. 너는 왜 이런 표고를 두 개나 갖고 있니? 아따 욕심도 많다. 예. 아, 시그니처 단품입니다. 난리 아닙니다. 와, 아이고야. 예. 가격 착한데다가, 이거 지금, 대품인데 완전 멋진 대품. 목이 좀 마르네요. 물을 좀 줬는데 이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탱해지고 있습니다. 물더 빨아들이면 더 짱짱하게 멋진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이야, 아이고야. 멋집니다. 단품이네요. 네, 블러드 소울이라는 아이입니다. 블러드 소울이라는 아이는요, 저희 집에서 진짜 착착 오려 먹었습니다. 모르고 아기 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크기는 그렇게 많이, 예, 그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에 굳어짐이 완전히, 예, 표가 확 났습니다. 야, 제가 이거 키우려고 진짜 애를 썼습니다. 블러드 소울 13,000원입니다. 아우,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 이제, 이쁨 맞습니다. 천천히 크네요, 천천히. 네, 이 아이는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아유, 짱짱 잘 먹고 있습니다. 야, 진짜 더디게 큽니다. 요런 아이들은, 잘안 무너지죠. 예. 천천히 크고 마디게 크는 아이들이 참잘안 무너지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예, 얼음땡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 팝콘 튀기듯이 팍 튀겨집니다. 네, 대품 골드 젤리 2만 원입니다. 네, 아, 카카오 딥스, 완전 대품, 아이, 예. 예, 물, 예, 진짜 빨갛게 들거든요. 저도 이거 큰거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단품입니다. 카카오 티스 12,000원입니다. 카카오 티스, 이렇게 이쁜데, 이 대품이 왜안 나올까요?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카카오 팁스 12,000원입니다. 네, 어제 한번 소개해드린 데비츠라입니다. 예, 생얼, 불려서 생얼 되고요. 여기는 촥 해서, 처음에는 너플러플하니 입성이 크게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딱 다져졌습니다. 딱 다져지고, 수영도 멋지게 잘 생기고요. 딱 다져지고, 그 다음에, 예, 물이 다시 쫙 들어갑니다. 예, 이거 지금 보라보라 되면 정말 환상입니다요. 예, 아예 멋지게 하나 딱 있고요. 예, 얼마나 건강한지 밑에서도 자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생긴 데비처라 22,000원입니다. 예, 짱입니다. 와, 이 아이들 색깔 끝내줍니다.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캐시미어처라. 캐시미어처라 이런 아이들은 대품으로 크는데 환상이죠. 색깔이 물이 쫙 들어갑니다. 예, 새로 물 맞이하는, 예, 캐시미어처라 14,000원입니다. 자, 얘도 물들면 환상인데, 예, 레드핑클처라 18,000원입니다. 대품입니다. 예. 이렇게 나란히, 철화를 나란히 요 생활하고 있죠? 깨끗하게 나란히 두면 너무 멋집니다. 화려합니다. 그죠? 화려한 아이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보, 볼까요? 또롱또롱해졌죠? 희한하죠? 라즈베리 아이스 철화입니다. 예. 이 철화가 다 풀린 거고, 또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또 철화가 있고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이 야무지게 요렇게 하려고 제가, 짱짱해졌네. 어우, 진짜, 헐렁헐렁하니 참, 예, 쫀쫀하니 짱짱하게 키우려고 내가, 아이고, 멋집니다. 물 들면 더 멋지겠죠? 비싸게 여러분들한테 쏘게 해야지. 예, 줄리아나 핑크 철화입니다. 아, 핑크 되고 있습니다. 꽉 찼습니다. 분갈이 해줬더니 너무너무 멋집니다. 싹 정리해갖고 했더니 목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요. 예, 2만원입니다. 아우, 막 끝에는 철화로 갑니다. 아유, 이름표가 완전 날아가 버렸네요. 선홍 마리아 금 철화입니다. 선홍 마리아 금 철화. 금에 여기 핑크핑크로 물이 쫙 들어요. 물든 친구는 먼저 시집을 갔습니다. 배신하고. 어떡해요? 뭐,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건 노릇노릇한 게다 금인데요. 이제 물이 다 핑크핑크 들면 환상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네요. 그죠? 예, 선홍 마리아 금 철화 2만 원입니다. 대품입니다. 대품 대접 보냈습니다. 저는 누구니? 누가 이렇게 용트림을 하고 있니? 용트림을. 예, 분갈이 다돼 있고요. 예, 링고스타 철화입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링고스타 철화. 너 18,000원 갑시다. 그래도 18,000원입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18,000원이라고 네가 얘기했다 해주세요. 예, 대박 세일 단품입니다. 링고 스타처라. 예,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엮여있는 아이들이 잘 없거든요. 작은 아이들은 있어요, 저기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멋진 아이들 소개했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하고, 예. 아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우리 다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내봅시다.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내고요. 예, 내일 영상에서 만나고요. 예, 오늘은 실방 저녁에 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